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불통, 동백이 지는 날은 정하선. 서성이는 마음을 붙잡아 매지 못하고 방정맞은 생각 버선발 앞질러가면 어느새 잔디덮어 무덤에 이슬 맺히고 생각은 공중에 떠있는 구름 발 못 붙이네. 돌멩이라도 주워다 눌렀으면 좋으랬만 허공에 춤추는 미친년 치마 같은 마음 산등성이 넘어가는 송아지 울음을 등타고 색강독 따라 뛰다 보면 동백꽃 지고 동백꽃 답사여 꽃무덤 하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시는 제 시집 한옥백년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